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뭐 나 혼자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공평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에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뭐 숫자가 늘어날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고요. 또 책임감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를 먹는 게 반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나이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잘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나이 한 살 더 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곡 김용임이 노래합니다. 오늘이 젊은 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선생님 따라서 같이 방송하니까 예. 그냥 전 방송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수다 떨고 같이 네. 배우고 하는. 동포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 네, 맞습니다. 시간. 그냥 동포 여러분과 같이 소통한다는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벌써 새해 됐다는 게 느껴지지 그러니까요. 않네요. 그러니까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떠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이 빨리 흐르면서 또 이 나이가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20대 때, 30대 때는 내 나름대로 뭘 좌우하고 주체적으로 하자는 그거는 욕구는 있지만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제가 많이 시간을 지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하고 하니까 가끔은 이 나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건 좋진 않지만 네. 지금의 내 상태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즐기고 있고 좋아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곡으로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네. 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지금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동네 분들과 얘기를 할 때 네. 저보고 옛날보다 여유가 있다. 아, 맞아요. 네, 이전에는 정말 맨날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분명히 걸어다니고 있는데 다른 네. 사람들 봤을 때는 뭘 같이 앉아 밥 먹고 얘기 나눠도 항상 근심 걱정. 그다음 할 일이 너무너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여유가 좀 더 있고 말을 할 때도 이게 숨 쉬는 것도 사실 어떤 데 보면 덜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 아닐까. 그리고 거울 보면 분명히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있지만 네. 그 옛날 사진과 지금 비교해보면 약간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워낙 포토샵 효과가 너무 좋아 그런지 얼굴에 그 여유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이제 전춘환 교수님의 나이대보다 더 10년, 20년 막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아, 어른 노릇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것을 나이 먹으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또 정말 그 행운인 게 네. 제가 벌써 여기 지금 연차로 하면 거의 6년 차로 가고 있거든. 만 5년 이렇게 됐는데 네. 선생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안 늙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늙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행운인 거는 저보다 조금 더 그 나이 있는 언니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제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도 우아함. 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요 시간만은 네. 좀 우아하고 좀 여유 있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방이 오래되면 네. 제 거 되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올 한 해. 제가 그래서 여기 올 때 항상 아름다운 선생님 만나기 때문에 나도 좀 신경 쓰고 조금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옵니다. 예. 아마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잘 나이를 먹는 게 과연 어떤 걸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네. 그 내 나랑 같이 늙어가거나 나보다 좀 선배인 아니면 뭐 후배지만 내가 좀 롤모델로 이 부분은 삼고 싶다 하는 네네. 분들이 나이 들으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그냥 많았는데 지금은 네. 사람은 점점 줄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같이 따라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올해 새해도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동포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우리 전춘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더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그리고 기쁘고 제일 좋은 건 즐겁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과 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들은 자기를 보면 여기저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점점 네. 저 스스로를 좋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 정말 잘하고 있어. 행복해. 네. 더욱더 한번 전진해보자. 이런 기분으로 2024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복우 채통에 좋은 사연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행복우 채통의 첫 번째 사연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으며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청룡의 해라 불리는 2024년 갑진년이다. 12년 전 흑룡이 재난을 몰고 온다는 임진년의 가장 추웠던 겨울날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아버지를 영영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던 나는 이번 용띠해에 특별히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1940년생 경진년 용띠인 아버지께 삼가 이 글을 새해 설날 선물로 드리고 싶다.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운명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이 살다 가신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던 날에도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하늘하늘 내렸다. 어쩐지 천국으로 가시는 하늘길에 뿌리는 신의 축복이 아닌가 싶었다. 이전에 나는 미신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머리가 돌아버려서인지 미신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도 믿게 되었다. 운명도 사주팔자도 하늘이 정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날 성탄절 이브에 백룡의 기운을 타고 흰눈이 내려 태어났다고 해서 순설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평생을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답게 살다 가신 아버지는 음흉하고 사악한 검은 심보를 지닌 인간들을 그토록 미워했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간들하고는 칼처럼 날카롭게 싸웠지만 소시오패스 사기꾼들에게는 무참히 당해서 가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하여 가족들에게 불행만 안겨줬고 어머니의 사랑도 잃고 자식들의 존중도 잃어버린 못난 가장으로 치부되어 괴로운 삶을 살았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술에 취해서 사는 아버지가 너무 싫고 미워서 나는 아버지가 용띠가 아니고 뱀띠라고 한사코 우겼다. 생일이 음력 12월 24일이면 뱀띠여야 한다고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인데 말이다.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부터 피부로 절실히 느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사람만 계셔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허황된 생각도 해보면서 이번 설날에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꼭 돌아와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본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또 공교롭게 또 용띠에 돌아가셨군요. 네. 예. 참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특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회한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빠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 아들분들은 많지 네네.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는데 서로 그렇죠. 사랑 표현이 적다 보니까 떠나보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하고 대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떠난 다음에 이게 항상 한이 있어요. 아, 그때 조금 더 얘기했다면 좋았을 걸.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중국 동포들 하는 소품인데 그건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인데 양쪽에 한국 그 분들이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 된 분이 앉았는데 소품을 보는 동안 이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움 이걸 하는데 사실 저는 내용이 들리는가 이 두 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그렇죠. 들려가지고 저는 그때 부모님 다 계셨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두 분 때문에 제가 사실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이 그 한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네. 그때 당시 조금 더 바쁜 걸 제치고 좀 더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맞아요.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은 어떤 큰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절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아,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때 어떤 얘기를 해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결정하는데 어떤 도움 말씀을 주셨었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그때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 드릴 걸. 딸이어서 또 교수님처럼 아버지하고 대화가 참 많잖아요. 딸들은. 네, 또 애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보면 유럽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많은 그 스킨십을 하잖아요. 사랑 네. 표현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한 번 더 좀 더 이렇게 방학 때마다 가서 만나고 좀 막 부비고 네. 이런 걸 좀 더 많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근데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는 대화가 좀 많이 있었던 터라 네. 그런 아쉬움 적기는 하는데 이 생각하면 방금 이제 선생님 얘기처럼 제 정신지수가 없어졌단 그게 맞아요. 무너져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든든한 백이 뒤에 딱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약간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등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서 있느라고 그걸 이제 내가 익숙하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약간 우울증 같은 그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상관없는데 네네. 저녁에 딱 돼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았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에 딱 기대면 뭔가 아버지 등이 이렇게 기댔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꼿꼿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빈자리가 다른 사람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뭐 어머님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묵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왠지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박영진 선생님께서도 아, 지금 이 편지 속에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하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절히 생각을 하면 본인 자기 모르게 우리가 약간 종교처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든하긴 합니다. 예. 박영진 선생님 갑진년 이제 용의 해입니다. 지난 시간들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든든함 그거를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항조의 노래로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힐림성 연길시 최윤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라는 글인데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자상한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는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낯익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빛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배고프다면 밥을, 아프다면 약을 꼭꼭 챙겨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별처럼 우리 보호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자기 살에서 떼어낸 고기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는데 철이 못던 우리들은 은혜는커녕 짜증만 잔뜩 쌓여주지요. 아,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따뜻한 젖으로 우리를 키워주고 또 세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나는 조그만한 지렁이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 소학교 4학년 학생인데 네. 어머니가 아니면 나는 조그만 지렁이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없었다. 저는 이 글이 예. 사실 되게 짧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저한테 주는 그 느낌은 네. 그 어느 긴 글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어머니의 예. 중요성을 정말 잘 표현한 한 게 어떻게 보면 시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는 60대라고 이게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아버님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네네. 사랑인데 나중에 보니까 소학교입니다. 그래서 소학교 네. 10대 때, 4학년 때 나는 무슨 생각했을까? 맨날 뛰어놀고 어머니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맨날 밖에 나와서 소리 하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고 똑똑하고 네,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맞아요. 제일 예. 중요한 거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빛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는 사실 이렇게 키워주고 낳아주시고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 우리의 뭐 어떤 보호신이다. 네네네. 그런데 어머니를 빛 같은 존재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정말 와닿는 게 어머니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 내 세상의 태양처럼 네. 내가 자랄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어머님은 같이 있진 않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영상통화하잖아요. 네. 사실 할 말이 다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할 말은 없어요. 새로운 일들이 많지 네. 않으니까. 그런데 영상통화 딱 순간 방금 얘기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빛 같은 존재 맞긴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님이 전춘하 교수님이 영상통화를 하려고 딱 했을 때 네.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전춘하 교수님. 가끔은 반가운 것보다 네가 전화할 지 이 시간에 너밖에 없다. 저희는 자식이 세 명인데 네. 다 어머니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대화를 또 짧게 하는 게 길게 하니까 네, 네. 벌써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대화하려고 하니 이렇게. 근데 확실히 좋아하죠. 네. 다른 집 자식들도 어떤 집은 또 대화를 너무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네. 점점 나이 있다 보면. 그럼 대화를 안 하면 계속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사사건건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렇죠. 저도 언제부터
반복적인 말을 하는 거를 네.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화라는 게 자꾸 해야 또 더 늘어나거든요. 네, 맞아요. 대화가 이렇게 좀 짧다 하면은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꾸 소소한 얘기라도 네. 어머니 뭐 드셨어요? 아, 그거 맛있었어요? 네, 뭐 맞아요. 이렇게 자꾸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할 게 네. 다른 분들은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내 어떤 일적인 거를 공유 안 하잖아요. 저는 네네네. 공유해요. 예. 그리고 공유하는데 사실 어머님이 저랑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일대에서 잘 모르는데 정말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답을 찾고 하니까 네. 저는 제 어머니 이래서 그런지 친구 같아요. 뭐 특별하게 아, 엄마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쓸모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정말 생각지 않게 해결 방안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 빛 같은 존재이면서도 별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머니하고 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한 두어 마디 툭툭 던져주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보배처럼 저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보다는 무조건 편을 들어줍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편이 있다는 제가 예를 들어 잘못했잖아요. 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 그걸 왜 이렇게 조심 안 하고 잊어버렸니 이런 게 아니라 잊어버린 제 심정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네,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위로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항상 아마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야 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어머니께 뭐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께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가 돼야 되는 나이가 네. 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아이 뭐 이제 약간 이제 정말 거동이 불편한다면 네.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 세계는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 세계가 더 커졌으니까 네. 일단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머니 되는 역할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김다현의 노래 엄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의 서러운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마티 김상욱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빙 고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이제 쿠뚜고스. 제가 방금 러시아어로 하고 또 네. 카자흐로도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두 배로 저희 많은 애청자들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걸까요? 지난 연말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3 가을학기 한국어 그리고 문화광자 종강을 기념해서 수료식이 진행됐다라 소식을 듣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요 수강생 191명 그리고 또 관계자 해서 총 212명이 참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먼저 한국어 수강생 중 각 레벨별 체육 수단은 상장과 함께 또 신라시대 유물이 그려진 머그컵을 선물로 받았고요. 당일 즉석 미니 한국어 퀴즈를 또 진행을 해가지고 정답을 맞춘 이들에게는요 한국어의 국보를 형상화한 배지를 또 선물로 나누어 줬습니다. 문화광자 수강생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전통춤 성인반과 또 청소년반은 각각 한국의 민요일 개편과 개편과 강강술래에 맞춘 전통 내용을 선보였고
또 K-POP 댄서 수강생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그룹 세라핌과 세븐틴의 노래에 맞춰서 멋진 안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특별히 전통 한식 교육과 연계한 한식 체험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한국인 전문가가 전선 방식에 따라서 만든 잡채는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아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극장에서 카자흐스탄 연극협회 시상식도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연말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카자흐스탄 연극협회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의 전통 복장을 입은 단원들이 고려극장 가진 손님들 그리고 또 행사 참가자들, 시상식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또 화려한 북춤을 선보여서 이날 참석한 모든 카자흐스탄 연극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연극 대상은 장작 연극 프로시테가 또 올해의 안무가 상에는 스베틀라노지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연극협회장은 이날 연극예술발전에 기여한 참가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고려극장을 비롯한 모든 카자흐스탄의 극장들이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창의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 말을 하면서 이 무겁이 고려극장 예술단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새해 첫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네. 새해 좋은 일 많이 기원합니다. 예예. 사할린에서는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할린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은 새해 맞이는 31일 밤 12시 정각 12시 앉아서 샴페인을 뜨고 네.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샴페인 터뜨리고 네. 새해 러시아 말로 스노범 고담, 스노범 샤시점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 뜻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 뜻인데요. 네. 그 후에는 각 집에 그 새해 트리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그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꼭 선물 준비를 하거든요. 예. 선물을 이렇게 꺼내고 나누고 이렇게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원래 새해 맞이는 러시아에서는 가장 가정적인 그 명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어디 가서 파티를 하든가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놀다가 해도 아침에는 꼭 그 차례상을 차례를 지냅니다. 네. 주로 양력으로 많이 합니다. 뭐 새해 되기 전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고 덕담도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월 1일에 새해 첫날에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지키고 계셔서 아우 정말 감사하네요. 배순신 통신원 개인적으로는 뭐 새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러시아에서는 새해 연휴가 아주 좀 긴 편이에요. 네. 보통 거의 열흘 넘니다. 아, 네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샴페인 터뜨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 다음 날은 보통 친구들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새해를 많이 하고요. 네. 올해는 특히 또 새 고려신문이 75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네. 마련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문예 콩쿠르를 준비할 거고요. 이번에도 그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이렇게 콩쿠르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예식 사진 기자님 사진전을 계획 중이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신문사가 대체적으로 하는 행사 하나 있는데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그 마음에 대해란 그 프로젝트인데 이 일환으로 여러 그 만남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예. 뭐 세고려 신문 75주년 행사로 문예 콩쿠르과 뭐 사진전 등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도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자,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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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당. 준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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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혹시 이것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다 떨어졌는데요. 아, 그래? 아, 네. 그냥 가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 진짜.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그럼 그 탁상 이것도 없어? 아, 그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 뭐 다 없어. 아, 이거 받으려면 진즉 오셨어야죠. 요즘 다른 은행도 이거 많이 안 만들어요. 네, 아, 제가 없을 참.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도 뭐 혹시 이렇게 한두 개 그 남은 거 있나 해서 물어본 거지. 저도 이건 못 구해서 샀어요, 그냥. 아, 이걸 왜 사? 요즘에는 무료로 이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 그 정도야? 심지어 공짜로 얻은 이것을 중고장터에서 팔기까지 한다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이게.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은행도 이것 적게 만들고 회사에서도 이거 잘 안 만든대요. 아니, 이거 인심이 왜 이렇게 야박해졌다? 어? 아, 옛날에는 막 이거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죽어야 갖고 막 집에 막 그냥 막 세네 개씩 쌓아놓고 또, 그냥. 또 라떼는 그냥 그놈의 라떼는 아, 정말. 그, 뭐 그냥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최 대리는 이거 구했어? 아, 똑같은 말 또 하시네. 진짜 제 말 안 듣죠.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아, 제가 저 샀다고요. 아, 내가 아까 물어 아, 그래. 근데 이걸 돈 주고 샀다고? 예. 아무튼 요즘에 예쁜 거 진짜 많아요. 아, 그럼 나도 그 뭐 어떻게 하나 얻을 수 없을까? 없죠. 돈 주고 사야죠, 뭐. 아, 네, 은행에서 공짜로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무료 이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걸 샀는데요. 이것은 1년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날짜뿐만 아니라요. 요일과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같은 것도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것은 양력으로는 그레고리력이 가장 세계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양력과 음력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이것에다 양력과 음력의 날짜는 다르게 표기되는데요. 보통 양력을 큰 숫자로 표시하고 음력은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숫자로 표시해놓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년에 걸친 날짜를 순서대로 표시해놓은 책인데요. 달과 날, 요일, 절기, 기념일 같은 것도 적혀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새해에 필요한 이것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달력, 2번 매력, 3번 미역.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박준모,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는 저도 해마다 은행에서 무료 이것을 구했었는데 올해는 은행에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얻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요즘에 정말 무료 이것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은행의 이것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이것은 중고장터에서 고가로 되팔이 되는 등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집에다가 이것 걸어놓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올해 이것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것에 얽힌 추억 행복 재통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과 함께 행복을 채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어로 새해 인사를 하죠. 네. 뭐 뜻은 뭐 우리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번역하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한 해 새해를 세 번이나 맞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참. 뭐 그렇습니다. 그곳에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주류 민족들마다 또 맞이하는 새해가 다르다 보니까 아, 네.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시대 때는 양력으로 1월 1일 딱 한 번뿐이었는데 네.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세 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네 번까지 새해를 맞이하죠. 예. 하나가 이제 네. 1월 1일 양력설이고 또 고려인들은 벌써 30년이 넘게 음력설을 세기 시작해서 예. 이제는 누구나 음력설을 당연히 세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려인들이 세는 게 지금 벌써 두 번에 네. 3월 21일이면 춘분이죠. 예예. 봄이 되면서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이 날에 중앙아시아 민족들 이게 사실은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와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퍼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퍼진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새해입니다. 그래서 아, 예. 3월 21일이면 또 새해를 맞이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달력이 네. 예전에 그 뭐 옛날에 그 뭐 그 그레고리오력 그 율리우스력에서 옛날 그 로마에서 나온 그 달력을 썼는데 러시아는 그 날짜 이 차이를 조정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서구 유럽의 달력과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 2주가 차이 지나가도 이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은 1월 13일에 자기만의 도서를 셉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고려인 일부도 우리도 또 이날 도설이다. 예. 우리가 뭐 특별히 기념하진 않지만 그렇게 세 번의 새해 맞이를 공식적으로 하고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네 번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예. 재밌는 예. 예, 그런 현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기쁜 날을 뭐 네 번이나 맞이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유대인들은 뭐 6월 1일이 뭐 새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더 많이 맞이하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새해 첫날 1월 1일 아무래도 한국에 와 계시는 많은 고려인들은 설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하면서 보내세요?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은 이제 그 자기들만의 그 세웠던 그런 어떤 기념과 또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 1월 1일이 우리 뭐 음력설은 아니라서 휴일이 이제 그렇게 큰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거기서도 좀 조용히 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심정으로 봐서는 새해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새해 인사하고 또 우리 옛날 식으로 친척과 손님이 오면은 그 다과 한 상 내 가지고 나누고 네.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식의 보드카 한잔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또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흥에게 네. 와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놀곤 했는데 아마 그러한 그 새해 맞이가 좀 그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국내 분위기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예예. 예. 근데 혹시 뭐 새해를 맞으면서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 같은 건 있나요? 이제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려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만드는 이 고려인 음식 있죠. 뭐 시래기국이나 이런 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놓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한과나 산자 좀 비슷한
고려인들 말로 과주리라고 하고 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만드는 게 까다로운데 이게 달콤해서 참 맛있는 음식인데 이런 예. 거나 찰떡 이런 그 전통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것과 또 동시에 그 러시아식이나 유럽식 또는 소비에트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드시 또 케이크를 만들고 네. 또 이제 보편적으로 퍼진 양배추나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만든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 안에 다진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쪄내는 갈룹지나 이런 네.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케이크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뭐 새해 쿠키 같은 것도 만든다면서요? 새해 이제 쿠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우리는 사실은 옛날부터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름도 뭐 쌀, 벼, 찹쌀 뭐 여러 가지 있고 떡도 찰떡, 무슨 떡 많이 짓습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밀가루로 하다 보니까 케이크나 이 빵으로 만든 이 달달한 쿠키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거기에 이렇게 말린 과일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응고된 우유를 집어넣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각종 쿠키와 그리고 케이크도 이제 판매하는 걸 사기도 하지만은 주로 집에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네.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축하하면서 그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혹시 특별히 갖는 새해 맞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 우리는 이제 그날이 공식적으로 다 휴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특별히 마련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있고 여러 그 센터들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그곳에 3355 또는 다수들이 모여서 네. 축하하고 음식 나누고 아주 예. 흥겹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같이 가서 네. 그분들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분들이 만든 이 각종 이 달달한 음식을 넣고 예. 같이 차를 마시면서 새해를 지금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서도 올해 어떤 다양한 전시 행사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올해는 고려인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60년이 된 해입니다. 네. 물론 이주한 지는 161년이 됐는데 이게 러시아 황실 정부의 공식 보고가 들어간 게 1년 후니까 이 러시아 측이나 이 공식 기관에서는 올해를 160주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준비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고려인 러시아 지역 이주 160주년 기념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 행사, 학술 포럼이나 또는 어떤 다른 뭐 축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려인 이야기 새해 첫날이니까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덕담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새해를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도 오지만은 고려인들이 그 160년 이주 역사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어떤 의식을 지켜왔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면서 우리 동포가 더 화합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면서 또 이러가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관장님이 이렇게 덕담을 쭉 들려주시니까 올 한 해도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좋은 덕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의 새해 보내는 모습, 그리고 김병학 관장님의 덕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진이 불러주는 영원한 내 사랑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